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상백피 추출물 비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백피 추출물 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투명비누 베이스 200g짜리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요. 상백피 추출물과 향료 선택하시고, 나무막대 2개, 종이컵 2개, 포장지 2개, 그리고 흰 종이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몰드도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에탄올도 꼭 챙겨주세요. 자,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200g 투명비누 베이스의 절반 정도를 종이컵에 덜어주시고요. 우리 늘상 하던 것처럼 약 30초 정도 비누 베이스 녹여서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누 다 녹았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고요. 다 녹으셨다면 첨가물 저번과 마찬가지로 15번 드랍으로 해서 15방울 떨어뜨려주세요. 고금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향료도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마찬가지 8방울.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붓기 전에 피누에도 기포 제거해주시고, 몰드에도 에탄올 뿌려주시고요. 부어주겠습니다. 마지막 기포 제거해주시고요. 비누 굳혀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비누가 이제 다 굳었다면 탈용해 볼 텐데요. 상백피 추출물 집어넣은 용리 비누. 양쪽으로 모두 뒤집어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고 예쁜 상백피 비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